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인생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신 말씀처럼 천지와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티끌과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나타내고 찬양할 수 있게 된 우리 인생이 참으로 복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형제 고 병광천 집사님 너무나 쉽게 시간은 흐른 것 같습니다. 어느새 그러나 1년의 시간이 지나고 가족들의 고통도 또 슬픔도 막연함도 이제는 잦아들어서 우리 삶의 에너지가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또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변수사님 하나님의 품 안에 안아주신 것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한 해 동안 잘 지낸 것 감사하고 또 오늘 사랑하는 일을 기억하면서 이 바톤북 플리토 분터토어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 같이 잠깐 묵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 오늘 주님의 우리에 대한 그 구원과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기억하며 우리 사랑하는 형제 고 병광천 집사님 일주기를 맞이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또 가족과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주께서 큰 위로와 소망과 하나님의 영생에 대한 확신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19장입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져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날개 및 주연하나다 그 사랑 끊을 잔위뇨. 주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잔위뇨. 주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훈훈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에 땅을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여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예. 찬송대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안식 후 첫날 부활절 아침의 이야기입니다.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슬프고 아픈 기억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굉장히 상한 마음을 가지고 갔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슬픔과 상함은 사실이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었고 물론 고통도 겪었고 아픔도 겪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해산의 수고가 너무 크지만 사람이 생명이 태어난 기쁨 때문에 아픔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녀들이 슬퍼했던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 무덤가에서 예수님은 그런 전가를 남기셨습니다.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들의 슬픔은 근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 한 그 말씀을 기억하도록 다시 한번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과 또 부활의 그 예고를 너희가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병광천 집사님 일주기 그 묘지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는 오늘 그래서 이 기억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 이 기억의 세 가지 의미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지는 기억들은 대부분 아프고 쓰라리고 또 슬픈 기억이 많습니다. 꼭 실패해서만 슬픈 것은 아닙니다. 자식이 군대 갔다 제대하고 왔는데 엄마는 옵니다. 왜 울까요? 이제 엄마의 심정을 알면 그 마음을 알까요? 예, 좋아서 꼭 좋아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감정은 상당히 미묘합니다.
마음속에 그 마음 졸였던 순간들, 그러면서도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늘 희망적인 마음으로 가지려고 했던 그 에너지가 보통 에너지가 아니거든요. 네, 마음의 그 싸움을 싸우고 이겨냈던 그 마음들이 이제 풀어지면서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죠. 아, 시험에 합격했다는 얘기를 들 때도 엄마는 웁니다. 아빠는 왜 우냐고 핀잔 주고요. 엄마는 왜 울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왜 울까요? 아,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래도 왠지 슬픔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우리 인생의 기억은 그런 슬픈 기억과 아픈 기억들이 많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래서 사실은 눈물을 흘리려고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 천사는 너희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기억의 첫 번째 의미는 이 슬픔의 기억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우리의 슬픈 기억을 새로운 기억으로 대체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작년 이맘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우리 안에 슬픈 기억을 주님께서 대체해 주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과 아픔의 기억들을 환하고 밝고 또 다시 주님 안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소망의 기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경인 집사님도 아마 예은이 예율이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빠의 가장 환한 모습, 제가 아까 이 목폴라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예, 우린 옛날에 그냥 독구리라고 그랬는데 예, 편집사님 제일 잘 어울리는 그래서 아마 미적 감각이 높은 우리 이경인 집사님이 이 사진을 고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환한 모습을 아마 기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부모님이 소천하시고 나니까 고생스러웠던 모습도 물론 있었는데도 그 환한 모습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억을 대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억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 안에서 계속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억들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과거만 돌아보고 살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기억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기억에는 아마도 천국에서 이 일에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간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도 거의 동시에 입장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저는 편집사님이 또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가족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기억들을 하나님 앞에 은혜의 기억들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쟤는 올해도 그런 좋은 기억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의 기억들을 재생산하지 않고 아름다운 기억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세 번째 기억의 의미는 미래의 기억입니다. 앞으로 이루어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낼 아름다운 기억들 예, 우리가 보통 추억은 만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추억도 기획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다운 기억들을 준비해내십니다. 베드로서를 우리가 묵상했는데 베드로는 나중에 그 말년에 그 로마에서 예수님의 변화산에서의 모세와 엘리야가 옆에 선 그 아름다운 그 트랜스폼의 기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형체로 변형되었던
그 모습을 기억하는데 그것은 아마 예수님의 기획작품인 것 같아요. 미래에 이런 기억들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거죠. 영화 감독이 엔딩신으로 뭐가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런 미래의 기억을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멋진 이야기를, 기억들을 새롭게 만들고 산다면 그런 미래의 멋진 소망의 기억들을 저희들이 또 이루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잘못될 가능성은 그래서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허망하고 전혀 예기치 않았던 그런 끔찍한 결말을 맞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름다운 기억을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인들은 과거의 기억이 대체되는 경험을 하면서 다시 달려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시작하고 신약경 성경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어떤 이는 계속 슬퍼할 이유만을 계속 찾고 자꾸 우울하다. 뭐 코로나 블루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전망이 어둡다 고달프다 라는 얘기들을 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오늘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새로운 스토리,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말씀의 은혜, 새로운 결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또 새로운 메모리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돌아볼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신 일이 될 거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미래에 어떤 아름다운 기억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징검다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년에는 콘서트를 하고 그래서 또 마음 상한 이들 또 어려운 이들에게 우리가 또 도움이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아름다운 생각은 주님이 계속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변집사님에게 그런 아름다운 기억을 빚졌습니다. 전에도 얘기했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단기 선교 가려고 할 때 핸드폰 살 돈 가지고 장학금 주면 좋겠다. 그 마음 또 어색하게 건네던 그 손길을 제가 기억하고요. 그런 마음들을 주님께서는 우리 변집사님에게 언제나 그 안에 있게 하시고 무서운 질병이 안에서 점점 잠식해 들어오지만 그러나 낙천적이고 또 즐거운 표정 언제나 잘 싸우는 너무나 잘 참고 착하게 그렇게 동행했던 기억들을 저희가 기억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집사님에 대해서 슬픈 기억을 이제 대신하고 아름답고 착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기쁘게 살려 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새로운 기억으로 만드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사랑으로 서로 끝까지 함께하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천국에서 끝까지 상주시고 붙드시고 또 함께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를 나중에 맞이하는 루이스의 판타지 소설을 보면 영접하러 나온 사람이 이때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가 가면 친한 사람 누가 저는 저를 마중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런 복된 날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슬픔을 그래서 다시 새로운 기억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의 또 마지막 고통과 아픔들, 그러나 우리가 그걸 슬픔으로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 안에 있었던 복되고 평안하고 그리고 의연하고 당당했던 모습들로 하나님 우리가 기쁘게 간직하겠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와 또 아들에게 그 모습이 오늘 또 힘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위해서 함께 기도했고 아무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와 함께 주님께서 아름다운 기억을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이고 또 그 기억을 미래에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 싸우고 사망 권세, 죄의 권능과 싸우고 사랑하며 섬기며 치유하며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연약하지만 깨어질 질것 같지만 우리는 보배를 담았으니 그렇게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의 품에서 하나님 편히 주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또 그곳에서도 성장이 있다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4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네. 카메라. 오늘 이렇게 숙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포커스를.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또 남편과 아버지 또 친구였던 우리 고 변광천 집사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주기를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슬픔의 기억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답고 또 귀한 구원의 기억으로 우리가 바꾸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 사이에 우리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소중한 기억들이 주님께서 많이 주셨음을 주님 앞에 보고해 드립니다. 저희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떠나지 않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가운데 우리 이경현 집사님 일자리도 또 갖게 되고 두 아들 꿈에서도 아빠의 기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잘 이겨내고 잘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어수선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우리 함께 모인 우리들 주님 그 가운데 또 새로운 직장도 주시고 또 집도 주시고 또 일터도 주시고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셨고 또 새로운 간증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일은 더 아름답고 더 귀합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일들을 올려드리고 우리 편집사님 또 우리가 그렇게 보고해 올려드립니다. 천국에서 이를 기뻐하고 또 우리와 함께 계속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품 안에 함께 깨어있기를 간절히 우리 주님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이를 기억하며 또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주어진 삶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기쁘고 감사하게 사랑하며 섬기며 잘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 마음과 또 삶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평화의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샬롬 평안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